정말 일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아시잖아요? 설강화 문제 말이에요. 핵심 훅 들어갑니다. 일파만파가 이런 뜻인 듯합니다. 역사인식 문제로 시청자들 반발에 부딪힌 설강화 청와대 청원인이 21일 현재 30만 돌파하고 40만 명 오늘 도달할 듯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에도 500건이 넘는 항의성 민원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또한 설강화가 역사인식에 문제없다 주장하는 맞불 청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설강화 어떤 내용이 역사인식 문제를 야기했는지는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생략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설강화 역사인식 문제로 지금 화살이 출연했던 배우들에게 날아가고 있어 앞으로 출연 배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 세계 1위 블랙핑크 지수인 듯합니다. 특히 지수가 첫 주연한 스크린인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히 연기력 문제였는데요. 어떤 네티즌은 기숙사 207호 여대생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깊이감으로 거둔다. 특히 발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수 발성이 집중을 깨뜨린다. 심지어 같이 연기하는 사람도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한다. 엄청 웅얼거린다. 장수원 로봇 연기보다 심한 것 같다. 역대급 오래간만에 이겨넘는 발연기 아님. 이런 상황에서 블랙핑크 멤버가 지수 설강화 응원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블랙핑크 로제 제니 리사는 드라마 티저 영상을 게재하며 설강화 본방사수를 외쳤고 로제는 첫 방송 정보를 올렸습니다. 제니는 우리 영로 기대 중이라며 16일 열린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 참석한 지수의 사진을 업로드했다고 합니다. 불팀 멤버들이 동료의 개인 활동을 응원하는 것은 흔히 훈훈한 장면이라 좋은 반응을 얻는데 이번에는 차가운 시선들이 등장했습니다. 무슨 지적이냐고요? 블랙핑크 멤버들이 지수의 드라마 출연을 응원하고 나선 것은 역사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팬들은 역사를 알고 있지만 해외 팬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들이 설강화를 보는 건 그저 지수를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드라마의 스토리는 해외 팬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어렵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설강화 광고 협찬 문제가 큰 문제인 듯합니다. 치킨 브랜드 프라닭이 JTBC 주말극 설강화 광고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프라닭은 설강화 3대 제작 지원사 중 한 곳으로 설강화 주연인 탤런트 정혜인이 모델로 활동 중인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설강화 역사 논란으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다음 국민요정 블랙핑크 지수인 듯합니다. 또한 주연 정혜인도 올해 최대 어려움에 직면한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대 포털에 올라온 내용 투척합니다. 일단 대본을 받고 출연하는 직접적인 지수 말고도 나머지 셋이 홍보 인스타 올린 게 너무 정떨어져. 본인들 파급력을 알면서도 저러는 게 맞냐고. 원래 사람한테 정떨어지는 거 한순간인 연예인은 미디어에 비친 모습만 보니까 좋아하는 것도 싫어지는 것도 쉬움 논란 일으키고 대처하는 방식이 우리 기준에서 어긋나면 바로 정 털리지. 설강화도 지수가 하고 싶어서 오디션 받댔고 그런 연기력으로 주연 자리 꿰찬 것도 지수 선택임. 다른 멤버들도 어떤 논란이 있는지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그걸 홍보하고 있으니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정혜인 지수 둘 다 좋아하는 시청자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어 주연 배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공부도 좀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